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있다. 각각 세 조건 PQR이 진리집합이고 세 개의 명제가 모두 뭐라 그랬어? 참이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P는 Q에 들어간다.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얘는 P의 뭐가? 연집합이 어디 들어간다는 거야? Q에 들어간다. 이 얘기잖아. 그쵸?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됩니까? P도 Q에 들어가고 P의 여집합도 Q에 들어가네. 그치? 엥? 이게 뭔 소리지? P도 Q에 들어가고 P가 아닌 것도 Q에 들어가. 그럼 Q가 뭐라는 얘기죠? 그치? 전체 집합을 해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P 무엇이 있으면 P에 속하든 P에 속하지 않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이 Q가 바로 뭐냐, 전체 집합이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달이 어디에 들어간다? P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가 제일 작은 거니 얘들아? 나달이 제일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뭐라는 거야? 아래 연집합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P집합이 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Q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계성만 잘 체크하시면 뭐 기억력 이거 판단하는 게 뭐 사실 어렵진 않겠지.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거 선생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영역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영역으로 체크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P가 아닌 거네. P가 아닌 거는 뭐야? P가 아닌 건 3번이잖아. 그렇죠? 3번은 뭐 Q에 들어가냐? 얘는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리에서 어리 뭐야? 어리 2사. 얘는 2하고 3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P가 아닌 거네. P가 아닌 거는 3번이죠. 2, 3에서 3을 빼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는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너무 쉬워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진짜 그치? 그러니까는 뭐 잘 좀 풀어봅시다. 자, 아래 여집합. 아래 여집합은 1이야. 1. 얘는 1. P가 아닌 거는 뭡니까? 3이죠. 두 개 합친 거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얘네가 무엇이든 간에 얘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합체합이든 교집합이든 무조건 Q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답이 돼서 기억 디귿 담배법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R이 아닌 거 이렇게 체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139번이고요. 이게 보면 이것이면 이거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거짓임을 보인다는 거는 여기에는 속하지만 여기에는 속하지 않아야 거짓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네모가, 자, 네모가 세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거짓이란 얘기는 여기에는 속하지만 여기에는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속해야 되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는 아래 뭐가 되는 거니? 여집합인 거지. 아래 여집합. 그러니까 얘는 아래 여집합에는 속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은 P에 여집합, 교, Q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속하지 않아야 돼. 얘는 누구냐면은 P하고 Q에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 P, Q, 동그라미로 할까요? P, Q, R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자, P, Q, R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 2, 3, 4, 5, 6, 7, 뭐 8까지 이렇게 가시면, 아래 여집합이잖아. 그치? 아래 여집합이면은 이렇게 4개가 아닌 거니까, 5, 2, 6, 8. 뭐라고? 5, 2, 6, 8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 P하고 Q의 합집합이 뭐야?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이잖아. 그치? 합집합의 여집합에, 그러니까 얘가 아닌 쪽이니까 7하고 8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7하고 8에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는 7하고 8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것 중에서 자 8을 뺍시다. 그러면은 2하고 5와 2하고 5하고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2, 5, 6이니까 2, 5, 6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속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P와 Q의 합집합과 R의 교집합이면 이쪽이니까 얘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이해되죠? P와 Q의 합집합에서 R을 뺀 거, 정확하게 이쪽을 뭐하고 있어 지금 얘가? 말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꼭 좀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누구 말하는 건, 얘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는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8번 말하는 거거든. 여기 속해야 된다고. 그치? 뭐 이 친구도 체크해봤자 안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40번 한번 보면, 1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영훈, 인수, 민지는 독서실, 농구장, 극장 중 서로 각각 다른 곳에 갔다라고 했고요. 나중에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 사람의 말 중 하나만 참이다. 간 친구들은 누가 되니? 이런 얘기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영훈이,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민지라고 해보고, 첫 번째입니다. 영훈이만 참말을 한 경우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영훈이가 참말했으면 나는 농구장에 갔다 하겠으니까 얘는 농구장에 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잖아.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갔다는 얘기야? 농구장에 갔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지. 거짓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농구장이라는 얘기거든. 서로 다른 곳에 갔으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크하면 돼. 그냥 하나하나 그냥 연습 한번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인수. 인수가 만약에 참말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어. 야, 나는 농구장에, 얘는 농구장에 안 간 거지. 나도 농구장에 가지 않았어. 이게 참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농구장에 안 갔으니까 뭐 독서실이나 극장 둘 중에 하나 가겠지.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극장에 가지 않았다는 게 뭐야?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극장에 뭐 하단 말이지? 갔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민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지? 얘는 극장이 되는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인수가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극장은 얘가 갔잖아. 그러면은 극장은 빼고 농구장에 가지 않았으니까 얘가 어디 가야 되는, 인수가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독서실 가야 되겠지. 그쵸? 나는 농구장에 갔다. 딱 거짓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 있어? 농구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됐어? 잘못됐어? 잘못됐죠. 그래서 아, 너도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민지가 참말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가 참말이야. 영훈이도 얘 거짓말.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 참말, 얘는 참말이, 거짓말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농구장에 갔다가 돼야 되겠지. 가지 않았다의 부정이니까. 그러면 인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농구장이 된다라고 보면 돼.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가 뭐가 되는 거니? 참이잖아. 그러면은 농구장은 안 되고 극장 안 갔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니? 독서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농구장에 갔다가 거짓말이고 얘가 어디 가면 되겠어? 극장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 조건에 의해서 맞아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농구장은 독서실, 농구장, 극장이니까 독서실은 민지가 갔고요. 농구장의 인수, 극장에는 영훈이가 갔다.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다음 명제의 부정과 그 참거짓을 바르게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거에 일단은 부정. 알겠지? 그럼 부정이면 이거 뭘로 바뀌죠? 이거? 모든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바뀔 때 이게 뭘로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이 아닌 얘네들은 땡이고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럼 찬 거짓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뭐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잖아. 여기다가 뭐 얘네들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2보다 큰 친구가 나와요? 큰 친구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참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명제 PQ가 모두 참일 때 실수 T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X가 1보다 큰 어떤 실수에 대해서 X가 이것이다 라고 돼 있어. 그쵸? 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E-T는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자 얘는 누가 될 수 있을까? E 되면 돼, 안 돼? 예를 들어서 E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1도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럼 X가 1.1이라면 이거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치? 서현? 이해돼? 자, X가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럼 X가 1보다 크면 1.1 돼야 안 돼요, X? X가 1.1이면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1이면 1.1이 2보다 크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차리고. 어, 명제가 약간 좀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 되면 안 돼. 그럼 얘가 만약에 1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X가 1보다 크니까 X는 뭐 1.1, 1.2, 뭐 3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그런 친구는 얘가 1이라면 걔보다 무조건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1.1이 1보다 커요? 이건 물어본 거라니까. 지금 시키더라. 정신 차리고. 맞아? 참 맞지? 그치? 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되겠지, 얘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가 E-T가 뭐가 돼야 돼?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1도 가능하고 1보다 작은 것들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됐어? 응.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T는 누구보다 크다가 되겠어? T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로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숫자를 집어넣어봐. X가 1보다 크니까 1.1 한번 생각해보고 2, 3 한번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되잖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X가 0일 수도 있고요. X가 음수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란다. 그러면 뭔가 X가 얘보다 커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X값은 0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 있어 0. 알겠지? 그럼 T 빼기 3은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T의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 3. 아니, X의 최대값이 뭐야? 0. 0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야? 그러니까는 최대값은 0일 거 아니야, 0. 얘가 0.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가능하겠지. 이퀄이 여기 뭐 하니까? 있으니까. 알아듣겠니? 되겠어?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이해됐어? 어, 그러면 T는 뭐하다는 얘기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T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헷갈릴까봐 내가 그러는데 봐봐. 자, 이 친구는 X잖아, 그치? 응.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X가 1보다 크다면 X가 여기 1이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쪽에 있는 애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있는 친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x, y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따져도 되겠다. 자. 이게 1이 알겠어? 그럼 x는 뭐, x는 어디야? 오른쪽. 이렇게가 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x가 2마티보다 뭐 해야 돼? 커야지. 그럼 2마티가 어디가 가능해? 커야 되니까 얘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빨간색은 무조건 파란색보다 뭐해? 크지 무조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그러니까 빨간색에 있는 점이 파란색에 있는 점보다 무조건 뭐해? 크지. 같을 수도 안, 같지도 않잖아. 알아듣겠어? 이거 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파란색은, 즉 얘는 0보다 뭐라는 얘기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아니 1보다, 미안합니다. 1보다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x, y가 있으면은 사상운명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만 x만 있으니까 실수까지 체크하면 되겠지. 이게 훨씬 편하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가 0이야.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바로 x 범위야. 그러면 x가 얘보다 뭐라고? 크거나 같다고, 그치? 크거나 같으면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아니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떤이니까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x가 크다고 얘보다. 그러니까 빨간색에 있는 어떤 한 점이 파란색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돼 안 돼? 이게 못했어 우리 예원이. 어떤이라는 뜻이 뭐야? 빨간색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게 아니잖아. 빨간색에 있는 점 중에 하나라도 이 파란색 점보다 뭐하다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잖아. X 빨간 점, 알겠어? 여기 T 빼기상 무슨 점? 파란 점.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파란 점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 그 얘기야. 여기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겠지. 결국에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파란 점은 요렇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t-3이 0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여기 보겠습니다. x가 n에서부터 n 더하기 3까지에 있어. 어떤 실수 x야, 그치? 그러면 얘 마찬가지다. 요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n이라면 얘가 뭐가 돼? n 더하기 뭐가 되겠니? 3. 그럼 x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이야? 근데 이 점 중에 뭐가? 하나라도 이렇게 뭐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편하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가능하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자, 둘 다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그치? 근데 3이 왜 마이너스 2로 왼쪽에 있어?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야. 선생님이 하나로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로 그래서. 그러니까 n하고 n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 말하는 거야. 3이 앞에 있고 마이너스가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그랬는데 두 개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로 그냥. 알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란색이 무조건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안 돼. 같아버리면 포함을 안 해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뭐여야 되는 거야?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5 되고요, n은 뭐가 된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정수의 개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있고 없고니까 8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146번이에요 두 명제가 있는데 모두 거짓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 2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 2다면 이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다야. 아니다. 그쵸? 아니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맞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뭐라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어. 오케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어. 그래서 X 범위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돼야 돼? 여기까지면 가능하겠지. 이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어? 아니 안 되지. 에? 안 된다고요?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네. 이것이다라고 했잖아. 네. 이게 뭐라고? 그럼 이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다잖아.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것이다는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거 잘 봐봐 얘들아. 근데 너희가 지금 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선생님한테 그대로 지금 뭐냐 이렇게 함정에 빠져들었는데 아. 모든 실수 X에서 이거 2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것이 거짓이 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이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맞아요? 모르겠어요?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해. 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란 얘기잖아. 참이 되려면. 참이 되려면 이것이죠? 맞죠? 그래프가 X축보다 뭐하다는 거니까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 이렇게 돼야. 그럼 이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치? 얘를 건들면 안 돼. 부정이 아니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명제가 거짓이 된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참인 케이스를 내가 먼저 뭐하라고? 찾아.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니까,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를 지금 나는 찾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근이 하나 있거나 근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얘기지. 알아듣겠나요? 네. 판별식 해보겠습니다. 짝수니까 4분의 뒤로 갈게요. A제곱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A는 루트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거짓이 되는 애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야.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는 경우를 구하라고. 다시 얘가 거짓이 되는 거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참이 되는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걔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만들라는 얘기야. 그런 상황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같으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게 참이야. 그치? 왜 그러냐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돼야 안 돼? 되겠어?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8a가 0으로 넘어가는 얘기야?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a는 뭐가 되겠어? 0에서 어디까지가 되겠니? 8까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모두 거짓이 되는 정수 A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찾을 게 있어 없어? 없겠지. 여기서만 뭐 하면 됩니까? 찾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떤 것부터 찾으면 되겠니? 루트 5가 뭐가 됩니까? 2점 얼마 얼마 되겠지? 그러면 3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7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몇 개가 답입니까? 5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5번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이면 이것이면서 교집합이야. 그러면서 이것인 게 한 개만 있어도 된다. 즉 적어도 한 개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이것이면서 이것인 게 즉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것인 게 모두는 전체가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46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수학적인 약간 기본 지식을 물어보는 어떤 문제들이라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 중에 혹시 뭐 헷갈리는 선택지가 있으면 꼭 좀 이렇게 메모해 놓고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아까도 쌤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여기라는 거는 뭘로 매칭이 된다고 얘들아? 필요 조건으로 매칭이 되고요. 대우는 명제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모두 참이라고 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은 앞에 어찌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문제 뭐 이렇게까지 장난질은 치진 않겠지만 여기 실수가 만약에 없으면 기억권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실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여기는 몇 개입니까? A가 3개죠. 3차니까. 그럼 뒤에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파트에서는 당장 기억니은 딜리을 미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조건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어요? 얘기하면 여기다 만약에 뭐 플러스 만약에 2분의 1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8분의 1 놓고 나서 여기다가 정수 이렇게 딱 해버리면 애들 다 낚여버려요. 기억권. 다 맞다고 해버려. 특히 덜렁거리는 우리 박세종 같은 경우. 덜렁거리지 않죠? 뻥뻥하게 하죠? 쌤이 일부러 강조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맞냐, 안 맞냐라는 거는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를 꼭 체크하고 그 범위에 맞는 거를 찾아야지 실컷 내가 다 맞추고 나서 답을 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교 1등으로 틀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낚시 문제. 대표적인 낚시 문제. 알겠지? 그래서 기억권은 실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하나만 가능하죠. 뒤에 있는 친구 Q도 마이너스 1 하나만 가능하니까 앞뒤가 똑같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더하기와 곱하기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둘 다 양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니은 번도 참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다. 그쵸? 그러면 얘네는 둘 다 0만 아니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하니까 D급번도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1번 AB가 0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AB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0일 수도 있죠. 이 친구 여러분 뭐 A 더하기 2분의 1 B제곱 2분의 1 b의 완전제곱 더하기 얼마니? 그럼 4분의 7 b제곱으로 할 수가 바꿀 수가 있겠지.
절대 무등식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 벌써 나와야 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항상 얘들아, 0에 대한 거 확인은 우리가 뭘로 하느냐? 완전 제곱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b라고 보면 되고 4분의 7 b 제곱이 0이 되는 거는 b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b가 0이니까 여기서 a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a하고 b가 둘 다 0이 될 때만 여기는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 둘 다도 물론 되지만, 그러니까 앞에가 훨씬 더 뭐합니까? 크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누구만 참이 되는 겁니까? 0만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a, b 얘가 이렇게 된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느냐 라는 거 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죠? 어. 그래서 이런 건 얘들아 뭐 하냐면 얘네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건데 한번 볼게. 자,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이거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얘가 0보다 크려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겠지. 또는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결론적으로 해보시면은 A가 1보다 이거 돼야 되고 B가 이렇게 돼야 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번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미음번 같은 경우 이거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고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는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양수가 되는 경우에만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리을번을 제외한 기역, 니은, 틱은 미음번 몇 개가 정답이야? 4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면에는 숫자가 있고요. 다른 쪽 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모음이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짝수가 적혀 있다가 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문제는 뭐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겠죠. 일단은 모음 체크해 봐야 되겠죠. 모음 맞죠? 오케이? 왜? 모음이 적혀 있는 거를 뒤집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짝수가 있나를 확인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만약에 명제라면 명제하고 참거짓을 같이 가는 게 뭡니까? 대우죠, 대우. 그래, 안 그래? 대우는 뭐야? 짝수가 아니면 모음이 아니다잖아. 그래, 안 그래? 짝수가 아니다면 앞에 나오잖아. 그치? 짝수가 아니니까 누굽니까? 홀수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홀수인 거를 뒤집어서 모음이 아닌지를 체크해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음하고 홀수를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몇 번이 답이야? 2번. 어떤 수사 사건의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 B가 범인이면 꼭 공범이 있다. 범인은 A, B, C 세 사람 중에 있다. 이렇게 해. 위 사실로부터 추론한 결론으로 옳은 것은 그 얘기야. A는 범행을 하지 않았으니 A는 A하고 B가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A는 범인이 무조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B가 범인이면 공범이 뭐라고?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이거라면 C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범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3번만 가지고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범인은 A, B, C 중에 있다고 했는데 A는 무조건 아니지.
B가 아닐 수도 있지.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C만 범인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거를 결론해가지고 C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뭐가 참이라는 거야? 서인이, 아니, 시연이, 미안해. 시연? 네. 뭐가 참이라고, 충분 조건은? 앞에. 앞에가 뭐 임마? 앞에 뭐 임마? 그러니까는 뭐가 참이라는 거야? 뭐가 참이라고? 명제가 참이야? 여기 참이야? 뭐가 참이야? 아, 명제.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가 참이라고? 아, 명제가 참이다 이 말이라고 이 말. 알겠어? 그럼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가 이제 아니다가 있잖아, 그렇지? 당연히 뭘로 가면 되겠어? 대우로 가면 되겠지. 알았니? 그러면 얘는 뭐 대우는 뭐가 됩니까? x-1이 뭐이면 0이면 x제곱 더하기 ax-5가 뭐가 된다?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됩니까? 1 대입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충분 조건이면은 명제가 참이다라는 말이 알겠어? 자, 필요 조건은 그러면은 뭐가 참이라는 거야? 여기 참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뭐 151번도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절대값 특히, 그렇죠? 선생님이 절대값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같은 부, 다른 부 한번 따져보면 된다고 했었어. 알겠니? 자, 봅시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라. 두 개가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같단다. 그럼 얘네는 같은 부호일 때 되겠어, 안 되겠어? 같은 부호일 때. 같은 부호일 때는 같은 부호로 하지 말고 그냥 1, 3 이런 걸로 하면 돼. 해.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x가 3이야. 얘가 1이야. 그럼 안 되겠잖아. 그렇지? 네. 아, 같은 부호일 때는 뭐하구나? 안 되구나. 이런 얘기네. 다른 부호일 때 돼요? 안 돼요? 다른 부호일 때도 안 되겠죠.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가능하냐? 아, 둘 중에 하나가 뭐일 때? 0일 때. 알겠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더하기 빼기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값은 부호로 어차피 다 플러스로 바꿔주니까. 결론적으로 이 P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야? XY 둘 중에 하나는 0 또는 둘 다 0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Q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권은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 찾는 거니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 되냐 그 얘기야. 되겠지. 0일 때 되겠지. 근데 둘 다 음수일 때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 다 음수일 때 이거 되냐고. 돼, 안 돼? 서현이, 돼, 안 돼? 둘 다 음수일 때. 아, 마이라고 마상 해보라고? 고개 흔들지 말고. 돼, 안 돼? 둘 다 마이. 둘 다 음수, 임마. 둘 다 음수가 뭐야? 그렇지. 마일, 마상 한번 해봐. 돼, 안 돼? 되지? 절대값은 항상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0이 꼈냐, 안 꼈냐. 이렇게만 따지면 간단해.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음수일 때도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앞에 동네는. 뒤에 동네는 음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 없어? 없지 않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들어? 이거는 언제 가능해? 둘 다 양수일 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양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3, 1 이런 식으로 해. 마삼, 마일 이런 식으로. 또는 1하고 마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호 반대일지 알겠지? 그럼 뭐일 때 가능하겠니 얘들아? 두 개 부호가 반대일 때 가능하겠지. 반대일 때. 맞아요? 이게 부호 반대라는 뜻이잖아. 지금 거는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도 기억뒤에 의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1번 같은 경우 깜빡 잘못하다가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안 돼. 자, 뭐 나왔다고 얘들아? 필요조건 누가 크다는 얘기야? 앞에가 크다는 얘기야. 앞에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뭐니? A 빼기 3, 여기는 A 더하기 뭐야?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다 알고 있죠? 마사 7. 뭐 이 정도 문제는 이제는 뭐 못 풀 생각 없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 작은 게 지금 색깔 칠했지? 이때만 이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뭐 우리하고는 다 알겠지. 이제 몇 번 얘기했는지, 그치? 나머지는 다 무조건 이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넘어가면은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개수 구하라.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가지고 몇 개? 5개 이렇게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조건이 있습니다. P하고 Q하고 R이에요. 충분 조건 누가 크다고? D가 크다. 알겠지? P는 충분 조건이면서 R이기 위한 뭐라고 얘들아? 그럼 P하고 R하고 누가 크다고? 얘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R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누구? P 그 다음에 Q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P는 정해져 있네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 1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5, 이렇게. 색깔 칠하고, 반 칠하고,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R은 B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B,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B는 뭐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건 다 알겠지?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Q가 제일 크니까 A는 여기 있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부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부등호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얘가 지금 B니까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둘 다 막혀 있으니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B는 5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이야.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의 최소값은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거든? 그쵸? 그럼 정수인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S의 부분 집합 ABC에 대한 두 조건 PQ에 대해서 보기 중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니까 D가 크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P는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보면 되겠네. 자, P는 A하고 B의 교집합이 A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뭐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B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합집합이 B란 얘기네. 합집합이 B란 얘기는 누가 크다는 얘기야? A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는 이것이면은 이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이다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충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우리가 지금 찾는 충분 조건 찾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A와 B의 여집합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A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A하고 B하고 A하고 B하고 그러면 A 이렇게 두 개 합친 거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 A하고 A 여집합하고 합치면 합친 거는 합집합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참이의 거짓이에요. 참이란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오는 건 참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발리를 한번 들어보시오. 아니란 거 확실히 알아? 네. 어? 아니, 알면 됐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그래서 얘는 답이다 보면 되겠고요. A는 B의 부분집합 또는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되냐 이 얘기야. 합집합에 A가 들어가겠지 당연히. 맞죠? 이거는 돼.
그러면 반대 이거는 되냐 이거냐.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하고 A는 B나 또는 C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까? 이런 경우 있겠네. 어떤 경우 있냐면 얘가 B야, 얘가 C야, 얘가 이렇게 A야. 알겠어? 그럼 A라는 친구는 B와 C의 합집합이 부분집합인 건 맞죠? 근데 A가 B나 C의 단독으로 부분집합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번도 충분조건이다.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155번은 경화 부교재에도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충분 조건일 때는 1로 가고요. 필충일 때는 0으로 가고요. 필요 조건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조건 PQR에 대해서 뭐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가 어떤 거냐 보면 되겠지. P면 Q단 얘기야. 교집합에 얘가 들어와, 교집합. 그럼 합집합에 들어오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당연히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이 정도 다 알겠지? 서영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야? 올 때만 되니까, 갈 때만 되니까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면 1이라고 그랬네. 그 얘는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QR. QR은 이거야. 합집합에 들어오면 A 또는 B에 들어오냐? 이거 아까 됐던 거야. 이렇게 가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Q하고 R인데 얘는 안 돼. 근데 이거는 뭐야? 된다는 얘기지. QR. 맞니? 방금 전에 했던 거야. 디귿번.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겠어?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필요 조건이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는 일단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P. RP. 자, 이것이면 X가 A나 B의 부분집합이면 교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치? 근데 교집합이 부분집합이면 뭐 각각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필요조건이니까 너도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 해가지고 뭐가 답이 됩니까? 6이 정답이 되니까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습니다. P하고 Q가 있는데 두 문장이 모두 참인명제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가 다는 얘기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뭐가 다는 거야?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4분의 D 하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니까 A는 뭐 이 정도의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는 not Q인 충분 조건,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P는 뭐야? P는 이거야. not Q는 뭐야? not Q는 이것이 아니다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이 아니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는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뒤에가 더 크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의 X는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서의 P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A는 이거가 되겠지, 얘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건 뭐가 되겠어? D, 이거 해보면, 이거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2B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B 마 3하고, B 풀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B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잠깐만. 저거 작아야지. 뭐가?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일에서 비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애가 되겠지. 됐죠? 응.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건 몇 개 있습니까? 0, 1, 2, 이렇게 몇 개 있어? 세 개 있네. 여기서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여기서? 다섯 개. 여기서 몇 개? 세 개. 그래서 몇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가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